지역사회의 감염이 학교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능동적인 검사를 위해 가장 정확도가 높은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백신 보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월 중 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은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어서 백신 접종 뒤 이상 증상 관련 소식 그리고 산불 소식 짚어보도록 합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김용준 기자도 함께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에 사지마비 증상이 간호 조무사한테 왔는데 이게 지금 인과관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재난의료비 지원을 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에요? 검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에 이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전날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첫날 5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안타깝죠. 40대 간호조무사 건강했었는데 이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19일 이후에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쓰러졌는데 사지가 마비된 상황이에요. 그 남편분의 얘기는 지금 일주일에 400만 원씩 입원 치료비가 들어가고 있다. 이거 감당할 수가 없고 그리고 차라리 그럼 코로나19에 걸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다. 라는 정도 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청원에 대해서 바로 하루 만에 자 지금 인과성 여부는 나중에 원인을 규명하더라도 원래는 건강했다고 하니 이분에 대해서 뭔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아봐라. 그런데 지원 방안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와 재난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복지 이 지원비 안에 의료비가 일부 들어있지만 300만 원 지원돼요. 의료비는. 근데 이게 두 차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600만 원까지 되고 그리고 재난의료비의 경우에는 연간 한 2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좀 이제 또는 이 소득 중위 100% 이러한 등급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 지원 요청이 직접 들어오진 않았다고 해요. 이상신고 접수는 들어왔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 당국이 찾아가서 상황을 직접 짚어보고 인과성 여부와 관계없이 선 지원하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진료 소견으로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접종 받은 뒤에 바로 사지마비 증상이 온 건가요? 아까 평론가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바로 온 건 아니고요. 한 20일 가까이 지난 이후입니다. 전무사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면은 일단 3월 12일에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했고 그 이후에 19일에 이제 증상이 좀 나타난다고 의심 신고를 한 이후에 26일에 증상이 악화해서 입원을 했고요. 30일에 사지마비 증세가 나왔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이라는 1차 진료 소견을 받은 겁니다. 간호조무사 남편분께서도 국민청원에 글을 좀 올리셨어요. 이렇게 질병청에서는 조사만 해가고 좀 깜깜무소식이다. 그리고 일주일에 400만 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 어떻게 감당하란 말이냐. 우선 접종 대상자여서 뭐 선택 여지 없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서 백신을 맞았는데 건강도 잃고 막대한 치료비까지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정부 기관들에 대한 나몰라라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국민청원 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게 이제 지원이 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뭐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부작용이 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가 마비는 아니지만 그런 부작용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선례가 돼서 비슷한 지원이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네네,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보상에 대한 재원이 충분하냐 이 문제를 야당이 지금 들고 나왔고요. 재원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재원 확보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고요. 저는 이게 긴급재난지원금처럼 만약에 인과성이 있다 없다로 판정되지 않는다고 해요. 등급위원회가 있어서 다섯 등급이라고 합니다. 인과성이 매우 높다, 뭐 약간 있다, 연관이 있다, 그러고 이제 의심된다, 아예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정도에 따라서 보상금의 어떤 판정에 또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나는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지금 20대 공무원이 또 이 유사 증상을 한 명 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도 지원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는 그럼 지원됐으니까 최대한 선지원을 가용한 재원 내에서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양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뭐 구체적인 절차가 좀 있습니까? 예, 절차가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최종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있어야 되고요. 네. 이 절차가 좀 상당히 긴 과정을 거칩니다. 이번 사례 경우는 내일 그 피해 조사반 검토 결과가 나온 이후에 다음 달에 이제 피해 보상 심의를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조사 결과 그리고 의무 기록 그리고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성 평가가 결정이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인과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저런 뉴스를 자꾸 보면은 이제 공포감도 일고 이럴 텐데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럼요. 이렇게 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불안감을 없애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믿고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접종 후에 이런 이상 중증 반응이 나왔을 때 백신과의 인과성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백신이 환자 상태를 안 좋게 만든 요인이 명백하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정도 수준까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정부가 어떤 그 믿고 맞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국민이 갖고 계속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은 불안해서 누가 맞겠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백신이 안전하다라는 걸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더 나오면 국민들이 네. 안심하고 접종을 더 많이 할 텐데 어쨌거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오더라도 충분히 절차를 거쳐서 보호를 네.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우선 이제 우리가 이상 반응을 신고는 많이 해요. 신고 접수가 몇 건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피해 보상 신청을 하는 것부터 이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네. 이번 경우에도 대통령은 검토하라 지시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피해 보상 신청은 안 이루어져서 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피해 보상 신청을 하면 접수된 내용을 가지고 역학조사를 하고 역학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그 위원회에서 인과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 안 된다, 보상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 이 프로세스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피해 보상 신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라고 의심되는 분들은 좀 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게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하는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년간 혈전 문제를 봤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10명 중에 여러 명이 나올 정도로 혈전 이상 증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기 위한 백신도 혈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인과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은 100만 명당 미국의 경우에는 한 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바이러스에 걸리면 혈전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그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겠느냐. 백신 맞아야 하는 이유가 오히려 여기서 나온다라고 코로나에 걸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혈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훨씬 많이 네.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예방접종하는 게 더 이롭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판단인 것 같아요. 자, 백신 관련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